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한국어입니다. 45일 완성 토픽 2 3급 필수 문법. 오늘은 날씨가 지난달보다 많이 따뜻해졌어요 입니다. 그럼 먼저 두 사람의 대화를 같이 읽어볼까요? 벌써 3월이에요. 겨울이 끝나가네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네, 날씨가 지난달보다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러게요. 이제 곧 꽃도 피겠네요. 네, 날씨가 지난달보다 많이 따뜻해졌어요. 이번 시간에는 네, 날씨가 지난달보다 많이 따뜻해졌어요. 형용사 어지다 를 같이 공부해 볼까요? 이 문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인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시간이 여러분 지나죠. 시간이 바뀌어요. 시간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 형용사 상태도 바뀔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천천히 예를 들어서 같이 살펴봅시다. 자, 여기에 상태 1. 상태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형용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처음에는 상태 1이었어요. 그런데 상태 2가 돼요. 형용사 2가 됩니다. 형용사가 조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 기온이 10도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한국은 3월인데요. 3월 전, 지난달에는 2월이겠죠. 2월에는 한국 날씨가 10도, 15도, 그래서 바람도 조금 불고 조금 추웠어요. 그런데 2월에서 3월, 시간이 지납니다. 3월이 되면 기온이 20도가 돼요. 그래서 어때요? 지난달보다 따뜻해요. 상태가 변했어요. 이때 지금 3월에 느끼는 여러분들의 형용사, 상태에 어지다를 연결해서 말하면 되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라고 말하는 시간은 언제예요? 3월 지금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이 질문해요. 선생님 따뜻해졌어요. 이건 과거 아니에요?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가 아니라 이미 바뀌었다라는 의미의 과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상황은 지금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문장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커피가 3,000원이에요. 작년에는 커피가 3,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시간이 지나서 올해는 커피가 4,500원이에요. 작년보다 조금 비싸네요. 그럼 올해 여러분들이 느끼는 느낌의 형용사는 뭐예요? 비싸다입니다. 이때 비싸다에 어지다를 연결하면 돼요. 커피 값이 비싸졌어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과거로 이야기하지만 말하는 시간은 현재라는 거. 그럼 보통의 일을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할까요? 아, 시간이 지나면 보통 커피 값이 또는 뭐 물가의 가격이 비싸져요입니다. 보통의 일이에요. 그쵸? 자, 아이가 작아요. 그런데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키가 어때요? 커져요. 보통 그렇죠. 그래서 보통의 의미일 때는 현재 시제로 씁니다. 자, 그러면 미래 또는 추측. 그 나타낼 때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아, 지금 커피 값이 중국에서도 비싸졌어요. 일본에서도 비싸졌어요. 아마 우리 한국도 다음 달부터 비싸질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실 제일 자주 말하는 건 현재예요. 비싸졌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문장으로 같이 살펴볼까요? 작년까지 입던 옷이 작아졌어요. 언제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옷이 작지 않았는데 지금 작아요. 그래서 작아졌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작다는 형용사고요. 몸이 아예요. 그래서 아지다. 작아지다를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작아졌어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사를 해서 집이 멀어졌어요. 이사를 하기 전에 회사에서 집까지 가까웠어요. 그런데 이사를 한 후에 회사에서 집까지 멀어요. 지금, 현재, 멀어요. 그래서 형용사 멀다에 어지다를 연결해서 멀어졌어요 라고 말해요. 멀다의 모음은 어죠. 그래서 어지다. 연결해야 돼요. 멀어지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연습하면 익숙해질 거예요. 연습하면, 가정이네요. 보통 무엇무엇 하면 가정을 하게 되면 뒤에는 미래나 추측을 나타내는 시제, 을 거예요가 오죠. 자, 지금은 한국어를 잘 못해요. 하지만 계속 계속 연습하면 익숙해질 거예요. 익숙하다는 처음에는 잘 못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연습을 많이 하면 잘하게 될때 우리가 익숙하다라는 형용사를 쓰는데요. 이때 익숙하다는 하다 형용사예요. 그래서 익숙하, 하다 형용사니까 여 써야 되겠죠? 지다. 그래서 하여, 하여 연결하면 해가 되죠? 그래서 익숙해지다. 로 말합니다. 연습하면 익숙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으면 아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한국 생활 어때요? 지금 조금 불편해요. 한국말이 어려워서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서 1년, 2년,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때 한국 친구들이 물어봐요. 이제 한국 생활 어때요? 지금, 현재죠. 어떻게 말할까요? 아,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익숙해지다 형용사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용사 다음에 어지다. 연결해서 시간이 지날 때 변화를 나타내는데요. 조금 불규칙 형용사도 같이 살펴볼까요? 자, 한국어가 점점 어려워져요입니다. 옛날에는 쉬웠는데 1급 쉬웠어요. 2급 괜찮았어요. 3급 어려워요. 4급 더 어려워요. 한국어가 계속 계속 더 어려워져요입니다. 어렵다는 받침이 비읍인 형용사예요. 어렵, 그래서 어지다. 먼저 이렇게 바뀌는데, 받침 비읍과 이응이 만나면 워로 바뀌죠. 그래서 어려워지다. 이렇게 말해요. 받침 비읍인 형용사가 또 뭐가 있을까요? 덥다. 날씨가 더워졌어요. 쉽다. 쉬워졌어요. 이렇게 받침 비읍은 워지다로 바뀝니다. 두 번째예요. 3월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바빠질 거예요. 입니다. 바쁘다예요. 바쁘다는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앞에 있는 모음이 아주 중요하죠. 앞에 있는 모음이 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쁘다, 아, 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고
아, 연결돼서 바빠지다. 세 번째입니다.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얼굴이 어때요? 지금 빨개요. 빨갛다. 히읗 불규칙이죠? 그래서 아지다. 자, 이때 히읗은 빨가아지다라고 바뀌지 않고 히읗과 아가 만나서 개지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히읗 형용사가 있죠. 옐로우, 노랗다. 블루, 파랗다. 화이트, 하얗다. 이렇게 색깔과 관계 있는 형용사는 히읗이 들어간 형용사가 많은데요. 이때 우리가 변화를 나타낼 때는 애지다를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노래지다. 파래지다, 하얘지다, 빨개지다로 사용합니다. 불규칙 형용사가 조금 많아서 조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꼭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퀴즈를 같이 풀어볼까요? 괄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약을 먹고 났더니 1번, 괜찮아졌어요. 2번, 괜찮거든요. 3번, 괜찮을 거예요. 4번, 괜찮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1번, 괜찮아졌어요입니다.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괄호 안에 들어갈 형용사는 괜찮다예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되는 문법, 문장은 났더니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는데요. 이 더니는 과거에 대한 경험을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뒤에 결과가 와야 돼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때요? 이 결과도 과거입니다. 과거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약을 먹었어요? 괜찮았어요. 라는 의미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답은 1번 괜찮아졌어요가 되죠. 자, 그런데 2번은 괜찮거든요. 이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경험의 결과가 아니라 이유를 나타내기 때문에 2번은 답이 될수 없어요. 3번입니다. 괜찮을 거예요. 이거는 미래와 가깝죠. 미래나 추측. 그렇기 때문에 결과와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4번. 괜찮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사실은 희망이에요. 희망이기 때문에 희망은 시제로 따지면 미래하고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3번과 4번은 답이 미래와 가깝기 때문에 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약을 먹고 났더니 괜찮아졌어요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형용사가 바뀔 때 우리는 형용사 다음에 어지다. 를 연결했는데요. 형용사, 그리고 불규칙 형용사 잘 여러분들이 연습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